그룹 멤버들이 대거 입대했는데요. 먼저 5일에는 CNBLUE 정영화가 입대했습니다. 정영화는 지난 1월 경영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소속사와 정영화는 입대 연기를 위해 부정 입학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정영화는 입대 전 열린 마지막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입대 당일 많은 팬들이 훈련소를 찾았지만 정영화는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입대. 현재는 특공연대에 자원 입대해 군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12일과 13일 하루 차이로 빅뱅의 멤버 태양과 대성이 나란히 입대했습니다. 입대에 앞서 지난 2월 4년간의 열애 끝에 배우 민효린과 결혼식을 올린 태양. 결혼 37일 만에 현역으로 입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입소 당일 현장을 찾은 팬들에게 큰절을 하며 인사를 잊지 않았는데요. 입대 후에도 자신의 SNS에 팬들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입대 다음 날, 대성이 2기자 신변교육대로 입대했습니다. 대성의 입대 당일, 빅뱅 멤버들이 입대 전 팬들을 위해 만든 노래인 꽃길이 발표됐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차트 올킬에 성공, 입대 후에도 빅뱅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23일, 대성이 군 복무 중 후두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성은 이틀간 입원한 뒤 호전돼 자대로 복귀해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승리를 제외한 빅뱅 멤버 4명이 군복무 중인데요. 멤버들이 이제 군입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CD만 찾다가 없으니까 야 그래 얘라도 부르자. 멤버들 군대 가니까 참 살만 납니다. 승리 역시 솔로 앨범 활동 이후 현역으로 자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